시세가 등등했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에 소문이 퍼져서 사울 왕보다 다윗이 훨씬 더 힘이 세다고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사울 왕이 가만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미웠겠어요. 죽이고 싶도록.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 왕은 살기 등등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성경을 보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쓰지요. 다윗은 도망갑니다. 블레셋 땅의 가드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는데요. 그곳에 가니까 가드 사람들이 그곳에서도 소문이 났습니다. 다윗 왕이 사울 왕보다 훨씬 능력 있다. 사울 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윗은 미친 척 합니다. 어떻게 해요? 수염에다가 침을 질질 흘리고 남의 집 대문 앞에 서서 다리를 벅벅 긁고 다리를 질질 끌면서 온 동네를 휘젓고 다닙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본 사람들이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다윗은 궁여 지책을 쓴 겁니다. 살아야 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제가 지금 다윗의 흉내를 낼 수가 없어서 참 안타까운데요.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34편 8절은 다윗이 이런 공경에 처해 있을 때의 상황입니다. 그때 쓴 시가 오늘 이 8절입니다. 그 상황을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시면 그 느낌 그대로 올 겁니다. 다윗이 살았던 그 시대에 남자들의 수염이란 것이 어떤 상징이었을까요? 지금도 텔레비전을 보면 중동이나 아랍 사람들이 수염을 기르고 코수염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아랍 사람들이나 중동 사람들의 코수염이나 턱수염은요,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 수염에다가 침을 바르고 미친 척 했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게? 아, 제가 지금 아동부 설교하고 헷갈려가지고. 아동부에서는 이렇게 하거든요. 질문하고. 예. 죄송합니다. 우리는 아이들 같이 돼야 되거든요. 아멘입니까? 자, 남자의 권위입니다. 수염은 침을 발랐어요. 수치스러운 일이죠. 정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부끄럽게라도 수치스럽게라도 목숨을 건진 다윗이 오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이 34편을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이걸 읽어보시면 정말 그렇습니다. 다윗의 감정이 고스란히 34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집에 가셔서 묵상해 보십시오.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이 겪었던 벅차오르는 감정의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할렐루야.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는 살다가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난관을 빠져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요,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악을 행하실 수 없는 분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어떤 처지나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의지하면 나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악한 상황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한 일로 바꾸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입니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성과 지각을 어디에 사용하느냐? 하나님을 아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 어떻게 아는 거? 힘써 아는 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 우리의 온 마음을 기울이고 우리가 깨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부엘라 헤로이 하나님이거든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늘 감찰하시니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변할 수 없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선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선을 처음으로 언급하는 곳이 창세기 1장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떻더라? 좋았더라.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좋았더라입니다. 이 말이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합니다. 창조주가 자신이 피조한 것을 보면서 참 좋구나 라고 말씀하신 뜻은 내가 의도한 목적대로 되었구나 이런 뜻입니다. 제가요 우리 교회 주보를 매주 작성하지 않습니까? 물론 목사님과 지도하여야 하는데요 주일 아침에 나눠드립니다. 교회 주보야 어디 교회를 가든지 별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거기서 거기니까요. 그런데 옥포중앙교회 주보는 저에게 참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섬겼던 교회 주보에는 헌금하는 사람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물함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 낯설 수밖에요. 매주 헌금자 명단 확인하는 일이 여간 고역이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 교회의 전통이니까 따라야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늘 그래왔듯이 한 치의 착오도 없이 명단이 딱딱 들어맞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장로님한테 혼납니다. 그래서 몇 번 실수한 이후로 정신 바짝 차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명단도 잘 맞고 주보 구성 내용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잘 작성되어서 기록되어서 잘 구워가지고 인쇄 구워가지고 목사님한테 다 갖다 드리면 목사님께서 보시고 허무태 하시잖아요. 그게 뭡니까? 좋다는 사인입니다. 그러면 제가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목사님 앞에서 말씀은 안 드리지만 사실은 뒤돌아서서 많이 웃어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정말 주보가 보시기에 좋습니다. 토보예요. 제가 예전에 농사도 조금 지어봤는데요
한 100평 되는 하우스 안에서 농사를 지어봤거든요. 그 여름에 하우스 안에서 괭이질을 해보셨어요? 그것도 100평을 땅이 딱딱해요. 그걸 로타리를 쳐야 됩니다. 뭘로요? 수동으로. 그 괭이로 땅을 파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계획을 잡잖아요. 아, 밭고랑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고, 아, 여기다가는 무슨 씨를 뿌리고, 저기는 무슨 씨를 뿌리고, 그렇게 해서 밭고랑은, 이 밭고랑은 조금 넓게 하고 저 밭고랑은 조금 좁게 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착 다 만들어지고 그걸 탁 쳐다보면요, 아, 내가 창조주가 된 기분이에요. 근데 더 기가 막히는 거는 씨를 뿌리고 나서 그 뒤에 일어납니다. 내가 크게 신경 안 썼는데 가니까 일주일 뒤에 새싹이 올라와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창조의 기쁨이란 것이 어떤 것인지 어렴풋하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정말 대단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하나님이 선의 근원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피조물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선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피조물이 선하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잘 만들어지고 거기에 잘 쓰여지고 있는 상태, 그것을 토브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 중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있는데 왜 이 세상 이렇게 고통스럽고 악하지? 세상이 무질서하고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반문하는 것은 어떨까요? 왜 꼭 세상이 질서가 잡혀야 하고 모두가 다 행복해야 하지? 도대체 그 기준이 어디서 온 겁니까? 선과 악이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의 질문 속에는요 신이 있어야 그 질문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이 없는데 어떻게 선과 악이 판별될 수 있습니까? 무엇을 근거로 우리는 저건 악하고 이건 선하다라고 말하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것은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쓴 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 다 압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맛보아 알지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자기가 겪어보니까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체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경험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 진짜 하나님 선하시구나. 객관적인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주관적인 경험이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주관적인 경험이 바로 맛보는 겁니다. 선을 맛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benefit, 유익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겁니다. 티끌과 같은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저렇게 위대하시고 영존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가 있지? 맛보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 안 살아 계시냐, 하나님이 악하냐, 좋냐, 나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언제나 저 자리에서 그대로 늘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하신 빛을 모든 사람들에게, 피조물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십니다. 예배를 잘 드리든, 교회 출석을 잘 하든지, 교회에 나오지 않든지, 예배를 드리지 않든지 똑같이 하나님은 그 빛을 선인과 악인에게 나누십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다윗도 그 고통스러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고통스러운 처지에서 맛보아 알게 된 것입니다. 비참한 자신의 운명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맛보아 알게 된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회개입니다. 다윗이요, 말년에 자기 아들들 때문에 골치 아픕니다. 자기 딸이 강간당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 아들놈이야.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흐흐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이슬비 같은 여자를 만났어요. 촉촉하게 다가온 그 여자와 그냥 관계를 맺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악하더라? 다윗은 그 일로 인해서 평생을 눈물로 침상을 띄웁니다. 그렇게 살죠, 다윗.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이 찬양을 하면서 이 세상 누구도 가질 수 없는 행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남자들의 권위의 상징인 그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맛본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아마 여기에 다윗과 같은 경험 한 가지만이라도 겪으라고 하시면 아마 내일 아침에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할 겁니다. 그렇게 비참한 운명을 살았습니다. 다윗요? 영웅이라고요? 복을 받았다고요? 아닙니다. 참하게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얼마나 완고하고 얼마나 고집세고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블링된 살코기 아시죠? 그 사이사이에 정밀하게 들어간 그 지방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마블링된 그 사이사이, 우리 마음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는 그 이기심과 완곡함과 그 뻣뻣함과 그 이기심들, 여러분 그거 무엇으로 녹이겠습니까? 고난을 만나면 됩니다. 고난을 만나면요, 돌멩이처럼 딱딱한 그 마음이 녹아집니다. 누가 녹여줍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래서 맛보아 알게 되는 겁니다. 마블링된 고기 맛있잖아요. 맛보아 알게 된 겁니다. 다윗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는 나를 길렀다. 저는 다윗의 고독과 다윗의 고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다윗을 만나고 하룻밤을 울었습니다. 24시간을 울었습니다. 다윗이 띄운 그 침상의 눈물, 무슨 뜻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편을 잘 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아파요.
나를 녹이는데 한없이 녹여버립니다. 그러면요 다리에 힘이 풀려버려요. 얼마나 내가 비참하고 미물보다도 못한 존재인지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납니다. 이 시편을,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 뭐가 잘나서 어느 누구 앞에 가서 자랑을 해요? 아닙니다. 고개를 어떻게 들어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만 아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 인생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하나님은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여기 옥포중앙교회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 선하신 목적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선하심을 맛보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당신의 사랑을 충만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핏빛 사랑입니다. 보혈의 피죠. 왜 그랬을까요? 당신의 선하신 사랑 안에서 떠나지 말고 그 사랑 안에서 살게 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을 멀리 떠나서 거리감이 느껴지고 주님이 지금 나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강력한 증거입니다. 쓰라리고 아픕니까? 아프면 아플수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강력한 은혜입니다. 소록도 그 나병 환자들 아시죠? 나병 환자들 살이 떨어져 나가도 고통을 몰라요. 고통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다윗이 그걸 발견했다니까요. 맛보아 알지어다. 선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더 이상 반항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하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회개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